말씀이 살아있는 대형교회로. 우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구약 성경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755페이지 에스더 4장 12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에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하리라 생각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득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무르둑에게 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행하니라 아멘. 자, 요월이 되었습니다. 요월이 되면은 우리는 나라를 위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저께 현충일이 지나갔고 조금 있으면 6월 25일 6.25 전쟁 기념일이 있습니다. 자, 나라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떠오르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건 사람. 연약한 여인이었지만은 인간의 부귀영화를 다 뒤로 미룬 채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나선 사람. 그래서 멸망의 위기에 처한 자기 백성을 건져낸 사람이 있으니 그가 바로 여기에 나오는 에스더입니다. 그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왔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였습니다 그리고 사촌오빠인 모르드게로부터 양육을 받았습니다 딸처럼 양육을 받았는데 그의 가르침과 지도를 잘 순종하면서 성장을 하였지요 그런데 나라가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것은 아스에로 왕의 왕후 와세디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폐유를 당하였지요. 새로운 왕후를 뽑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 인도에서부터 저 북부 아프리카, 구스에 이르기까지 거대한 영토를 다시리고 있는 페르시아 제국 왕후가 되기 위해서 서로 나섭니다 그런데 아수에르 왕은 순종하는 에스도를 왕으로 간택을 한 것입니다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후가 되었으니 이 얼마나 엄청난 영화를 누리게 된 것입니까 그런데요 이것도 잠시 유다인이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드게의 사촌 오빠인 에스더의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대궐 문지기로 있었는데 대궐을 드나드는 하만 총리 왕의 총애를 한 몸에 받고 있었는데 하만에게 모든 사람들은 꿇어 엎드려 경배하라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모르드게는이 명령을 어긴 채 무릎을 꿇고 엎드려 절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만이 기분이 나빴지요. 모르드게가 유다인임을 안 하만은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온 유다인을 다 진멸하게 한 것입니다. 왕의 조서가 이미 내려졌습니다. 그의 12월 15일에 모든 유다인을 무조건 다 죽이라는, 재산을 몰수하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이제 유다인이 멸망당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그래서 모르드게는 대성 통곡을 하면서 굵은 배 옷을 입고 대궐문 앞에까지 왔습니다. 유다인들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제위에 앉아서 굴은배우실 있고 통곡하며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에스더 왕후 어찌된 일인가? 물었더니 모르드게가그중 안에 있었던 일을 다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에스더에게 지시를 합니다. 왕 앞에 나아가서 이 백성을 건져 달라고 간청을 해라 이것이 양육자인 모르드게의 지시였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난처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법이 그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아가면 무조건 죽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왕을 시해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무조건 죽이게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예외가 있는데, 왕이 들고 있던 금지팡이, 금호를 내밀어서 그것을 붙잡을 때는 삽니다.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왕우니까 당연히 왕이 살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만은, 그러나 그 상황이 그렇지 않았습니다. 지금 왕을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어갔습니다. 사랑이 식어진 거지요. 마음이 멀어진 것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의 왕에게는 많은 궁녀들이 있습니다. 에서도 못지않게 아름다운 궁녀들이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수천 명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떤 여자를... 데리고 자는지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튼 에스더를 안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 에스더 그까지 한 사람 죽게 하는 거 그건 왕이 얼마든지 할수 있는 거예요. 왕은 또또 또 뽑으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 목숨을 보장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보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이다. 왕 앞에 나아가서 목숨 걸고 이 민족을 위해서 구하겠나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가서, 그러나 뒤로 미루고 미루고 미루고, 그러다가 드디어 자기 백성에 처한 상황을 말을 하였을 때, 왕은 진화였고 유다 백성을 멸망시키려고 했던 하만과 그의 아들들을 다 죽입니다 그리고 유다인을 건져냅니다 유다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진멸하도록 명령합니다 유다인의 지위는 높아지고 하만은 죽고 그 뒤를 이어서 모르데게가 총리가 됩니다 에스더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더 많이 받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기에서 에스더의 역할이 무엇이냐 이거죠. 에스더는 여기 성경에서 보면은 아주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자기 민족을 멸망의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가지고 있는 지혜로운 생각 세 가지. 그게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을 들어서 사용을 하시는데 지혜로운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데 에스더의 지혜로운 생각 세 가지가 무엇인지 여기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에스더는 양육자에게 순종하는 지혜를 지혜로운 생각을 가졌습니다. 양육자에게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지혜입니다. 원래 성경에서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에베소 6장 1절에 말씀하셨는데 구약 성경에서는 부모에게 거역하는 자녀는 죽여도 된다고 했습니다. 죽여도 된다고. 살아있어야 될 가치가 없다는 거죠. 부모를 거역하는 자녀는 그 정도로, 오늘날에는 뭐, 뭐, 상상도 하기 어려운 얘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에는, 율법에는 자녀의 생사여탈권이 부모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거역하는 자녀는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그렇게 해도 그걸 가지고 그걸 비난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거역하는 자녀 죽였는데, 그게 뭐가 잘못이냐? 이거죠. 살려둬야 할 가치가 전혀 없는 인간인데, 그 정도로 구약성경에서는 율법에는 자녀는 부모에게 절대... 복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학성경에서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도는 부모는 일찍 세상을 떠나왔지만 은 사촌오빠인 모르드게가 예수더를 딸처럼 양육하였기 때문에 부모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모르드게로부터 계속해서 신앙 지도를 받아왔고 가르침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그 지도를 받으면서 믿음으로 성장을 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에스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인도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입니다. 지금 왕후가된 것도요. 순종하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 성경에 보면은. 지금 수천 명의 미녀들이 왕후의 후보로 지금 수산성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에스더는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화장품을 가지고 얼마나 여자들이 욕심을 내고 나 하나 더 주세요, 그향수 하나 더 주세요. 어? 화장품 하나라도 더 많이 바르면 더 아름다워져 가지고 피부가 좋아져 가지고. 어? 왕의 눈에 띄어서 왕후가 될 거라고 믿고 화장품 경쟁이 치열합니다. 향수 경쟁 치열합니다. 근데요, 에스더는 더 달라고 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합니다. 주는 것만 받습니다. 이것도 순종입니다. 주는 것만 받아, 뭐쓸 만큼 주겠지. 필요한 만큼 주겠지. 그래서 에스더는... 주는 것만 받고 더 이상 요구하지 않습니다. 여기서도 순종하는 에스더의 성품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또한 가지, 왕 앞에 나가서도 에스더는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다른 거 없습니다. 외모의 아름다움보다도 에스더는 순종하는 여자였습니다. 지금 아스에르 왕은... 어떤 여자를 찾고 있느냐 순종하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것 매력적인 것뭐 피부가 좋은 것 애교를 잘 부리는 것 그런 것보다도 지금 와스디 왕은 순종하는 여자를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와스디 왕후가 왕의 명령에 거역하고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폐위를 당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집 센 여자는 아예 딱 질색입니다. 그건 백 명, 천 명을 주어도 싫어합니다. 고집이 센 여자, 자기 주관이 강한 여자, 거역하는 여자, 불순종하는 여자. 이건 아무리 외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워도 싫습니다. 쳐다보기도 싫어합니다, 이제는. 아예 질려버린 겁니다. 이 고집센 여자, 어? 거역하는 여자에게는 아예 질려버렸어요. 그냥 와수디한테 질려버렸어요. 와수디가 외모로는 뛰어난 여자거든요. 그래서 그 외모의 아름다움을 많은 신하들 앞에서 보여주고 자랑하고 싶어서 오라고 불렀더니 안온 거예요. 그냥 거역한 거예요. 그냥 어? 내가 일국의 왕후인데. 내가 무슨 모델도 아니고 어? 뭐 전시품도 아니고 나름대로 자존심이 상했겠지요. 어? 많은 남자들 앞에서 눈여깃감이 되는 게그 싫었겠지요. 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겠지만 아무튼간에 왕의 명령을 거역한 것은 사실. 그래서 폐유를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수엘의 왕은 무엇보다도 뭐왜 얼굴이 아름답고 몸매가 뭐 매력적이고 뭐 애교가 막 이런 것 지금 다 둘째 이건다 둘째 셋째 요 순종하는 여자 제발 순종하는 여자 근데 에스더를 딱 보니까 순종이 몸에 배였습니다 왜냐면 어렸을 때부터 양육자인 모르드게에게 순종하며 자라왔기 때문에. 모르데게가 시키는 대로 하는 순종, 이게 몸에 배었습니다 순종도요, 몸에 배가지고 순종하는 사람하고 그냥 순종 안할 수가 없으니까 억지로 순종하는 거 이게 이게 다르지 않겠습니까? 페르시아 왕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광활한 땅을 다스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대해봤기 때문에 딱 보면 한눈에 아는 거지요. 몸에 밴 순종을 하는 여자인지 억지로 순종하는 여자인지 근데 억지로 순종하는 여자 여자는요. 어느 순간인가그 고집이 또 나타납니다. 그 거역하는 성품이 언젠가 또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게 한눈에 보면 아는 것이죠. 페르시아 왕이. 이 대단한 능력 있는 왕인데, 우찌 보고 모르겠습니까? 예스도딱 보니까, 이거 순종이 아예 몸에 베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 지켜보고 나서 바로 왕으로 간택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순종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3월상 15장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 어떤 제사를 아무리 성대하게 하나님께 드린다 할지라도 순종만 못하다. 순종이 최고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세워주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순종하는 사람을 높여 주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러면은 지금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될까요? 절제로는 하나님께 순종해야죠. 하나님께 순종하여 계명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에도 말씀하시기를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하면 마귀는 떠나갑니다. 근데 우리가 불순종할 때 마귀는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마음을 지배합니다.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살았으니 에베소 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불순종하는 자들의 마음을 마귀가 지배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주장합니다. 그데요 우리가 회개하고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절제하게 회개하고 오직 하나님께 순복하면은 마귀가 떠나갑니다. 모든 더러운 영들은 떠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회개도 안 하고 순종도 안 하는데 귀신을 물리쳐주고 쫓아주잖아요. 영력 있는 사람이 그거 소용 없습니다. 금방 또 들어옵니다. 금방 또 들어와요. 그러니 회개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 주어야 이게 효과가 있는 것이지. 아직 그것이 안 됐는데 아직 신앙이 바로 되지 않았는데 기도해 줘봐야 그때뿐입니다. 힘만 들어요. 별 소용이 없습니다. 우리는 뭐니 뭐니 해도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이 우주 마물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 순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누게 구 순종해야 되느냐?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이건 뭐 이미 한 얘기니까 넘어가고. 또 우리는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영적인 리더에게, 목회자에게 순종하라. 성경에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에 너희를 인도하는 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런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가 회개할 자인 것처럼 하느니라. 그러하여 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목회자가 근심으로 사역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을 못 받는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때 근심을 하게 하느냐? 거역하고 불순종할 때. 목회자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목회자가 근심하지 않겠어요? 괴로워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복이 없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말미암아 목회자가 즐거운 마음으로 사역을 하게 하고 우리에게 유익이 있고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한 가지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느냐? 성경에 보면은 아내는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된 자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에베소서 5장 22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죽게 하듯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거요. 예내 마음에 맞는 것만 하고, 안 맞는 건안 하고, 그건 죽게 하듯 아니죠, 그건. 결국엔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내 생각에 맞을 때만 하라는 대로 하고, 안 맞으면 안 하고, 그러면 그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건 전혀 순종, 아니고 복종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편을 아내의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아내 된 자들은 머리 되는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부모에게 순종, 남편에게 순종. 질서가 있는 곳에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와 화평이 하나님이라고 그랬어. 교회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나라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직장에도 질서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또한 가지는 직장에서는 상전에게 순종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상전에게 순종하라. 에베스 6장에도 말씀하셨고, 골로스 3장에도 말씀하셨고, 사장에게, 상사에게 순종하라.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말씀하시기를 선하고 관용하는 사람에게만 순종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그랬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선하고 관용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상사에게 순종하는 누가 못합니까? 그건 다 그렇게 하죠. 내가 좋아하는데 하나님 대로 하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것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마음에 안 드는 주인에게도 순종하라 이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장 생활도 잘해야 돼요. 직장 생활 잘하면 성실하게 하면은 이로써 주를 섬기는이라. 그러니까 직장 생활 잘하는 것도 주님을 섬기는 것의 일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땅히 순종해야 할 자에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에서는 순종해야 할 자에게 순종하는 지혜가 있었고 또한 가지는. 자기 목숨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지혜지요. 왜냐하면은 나라가 망하고 백성이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자기만 혼자 살려고 한다고 그게 살아지는 것입니까? 유다인이 멸망당하면 유다인의 하나인 에스더도 예외가 될수 없습니다. 역시 죽을 것입니다. 그러니, 내 목숨을 더 소중히 여긴다면 그건 어리석고 미련한 생각입니다. 내 목숨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중히 여기고 사랑하는 생각이 지혜로운 생각이라 이거.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지요. 에스더가 자기의 난처한 입장을 말하니까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도 왕 앞에 나가면은 오직 죽을 뿐입니다. 그렇게 말하니까 모르드게가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와 여기 1 4 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다른 대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리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무서운 말을 합니다. 워낙 지금 엄중한 상황인지라 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딸처럼 사랑 하는 마음으로 양육을 했지만, 은 그리고 지금 신분이 왕후 아닙니까? 지금 왕후 아, 대궐 문지기인 모르세기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왕후라 할지라도 양육자는 양육자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 민족에 처한 이 어려운 상황을 놓고. 아니란 생각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유다인은 다, 네가 그렇게 안 할지라도 어? 유다인은 다른 대로 말면 아마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망하리라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강하게 얘기합니다. 네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 아니겠느냐 하니까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 왕 앞에 나아가서 민족을 위해서 간청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다. 다만 3일 동안 유다인을 수산성에 모아놓고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나를 위해 민족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오. 나도 내 시녀들과 함께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왕 앞에 나아가리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다. 목숨을 내 걸고 왕 앞에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왕이 자기를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수도 있으니까 어? 왕후라고 해서 반드시 살려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지금 만난지가한 달이 넘어갔으니 왕의 생각을 어떻게 압니까? 어? 지금 왕이 그렇다고 해서 어? 혼자 독수공방했겠습니까? 그 동안에? 국녀가 수천 명인데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해도 국녀가 3 0 0명이었어 공식 국녀가 300명 중국은요 3천 명이었어요 옛날에 보면 진시황 같은 경우는 저 아방궁에 3천 명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전국 각곳에 이궁을 만들어 놓고 이궁 여기저기 궁궐 이궁마다 천 명씩 놔뒀어요 야 전국을 순회할 때 이궁에 들리면 은 거기서 가장 아름답고 마음에 드는 여자 데리고 자고 그랬어요 이 권력 있는 남자가, 이렇게 안한 남자가 누가 있겠어요, 역사를 보면은. 여기 아수엘의 왕이라고 뭐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벌써 안 만난 지가 한 달이 넘었으니까,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미 다른 여자한테 퐁 빠져가지고, 에서를 그냥 헌시작처럼 버리는지 그건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목숨 걸고 왕 앞에 나아가는 거요 이게 절코 과장이 아닙니다, 그냥. 부장을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목숨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한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다윗도 보면은, 거인 적장 골리앗이 쩌렁쩌렁 산천초목을 울리도록 말합니다. 나와 맞짱 뜨자. 어? 지는 사람이 지는 쪽에서 이기는 쪽에 종이 되도록 하자.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다윗이 아버지 신부를 맞다가 이 광경을 보고 어이 군사들이 그냥 이스라엘 군사들은 벌벌벌 떨고 뭐바이트에 숨고 도망도 가고 아무도 못 나서는 분이고 화가 나서 이런 할리 없는 자식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을 모독하다니 내가 나가서 싸우겠습니다. 물맷돌로 그냥 때려높여 목을 잘라버리고 전쟁을 대승으로 이끕니다 나라를 건져냅니다. 영웅이 된 거죠. 나중에 왕이 되고. 프랑스의 잔다르크 아시죠? 17세의 소녀. 프랑스 저 남동쪽에 알사스 지방에서 시골에서 살고 있던 소녀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지시를 합니다. 네가 나가서 나라를 건져내라. 엄청난 명령이다. 이게 아니 17세의 소녀가 우리 나라 말을 고등학교 2학년인데 남자들도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지금. 그 당시 어떤 상황이었는가니 하 영국군이 침략을 해 가지고 프랑스군이 포위를 당하고 있습니다. 꼼짝을못 합니다. 군사력이 약하니까. 그런데 이 17, 17살짜리 소녀한테 이 여고 2학년짜리한테 네가 나가서 나라를 건져내라고 천사가 지시를 하는. 근데 천사의 지시를 받고 분연히 일어나서 나갑니다. 나가서 지쳐버린 프랑스 군대를 격려하면서 용감하게 말을 타고 칼을 빼들고 영국군을 향해서 돌진해 가는데 프랑스 군인들이 용기 백배 가지고 나가서 싸우는데 영국군이 무너집니다. 포위망이 풀립니다. 그리고 퇴각을 합니다. 나중에 잔다르크는 어떤 사람의 모함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기는 했지만은 이 프랑스에 가면요 성당마다 잔다르크 소녀의 동상이 세워져 있습니다. 성당에도 마당에. 잔다르케 동상이 다 하세요. 성당 간대받아 있어요. 자기 목숨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하였기 때문에 나라를 건져낸 거죠. 우리나라도 많이 있죠. 많이 있죠. 목숨보다, 자기 목숨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사랑, 육안순 열사도 있죠. 이순신 장군도 있죠. 많이 있죠. 정말. 응? 많이 했죠. 한번은 월남 이상재 선생이 이런 말을 했죠. 이상재 선생님, 며느리가 재봉틀을 잃어버리고 울어. 그 당시에는 재봉틀이요, 재산 목록에 들어갔거든요. 일제 강점기 때는 재봉틀이 재산 목록이었어요. 그거. 그거 잃어버리고 나서 소롭게 우니까는 도둑맞고 나서 우니까는." 나라를 잃어버리고는 울지 않더니 재봉틀를 그까짓 거 잃어버리고 우느냐고 야단을 치는 거예요 그냥. 어? 정말 맞는 말이죠 재봉틀하고 나라하고 비교가 됩니까 그거 뭐가 더 중요합니까 오늘날에 그 애국자라는 말을 그냥 이상스럽게 함부로 쓰는 경향이 있는데요 진정한 애국자가 누굽니까? 나라를 사랑하는 사람, 이뿐만 아니라 나라를 유익하게 하고 나라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 애국자지. 나라를 어렵게 만들고 방해가 되고 걸림돌이 되고 이런 사람이 애국애국한다고 애국자 되는 것입니까? 태극기만 흔들면 애국자가 됩니까? 요즘에 친일 사관 이게 그러니까 식민 사관이라고 하죠. 이 역사 의식이 잘못돼요. 친일 사관, 식민 사관을 가지고 일본하고 무슨 문제가 있으면 꼭 일본 편에 들어. 그것도 일본의 극우 세력, 극우 세력하고 꼭 목소리를 같이 하고 같은 노선을 걷고. 이게 도대체 대한민국 사람인지 일본 사람인지 분간이 안 가는.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토착 왜구라는 말도 나오는데요. 도대체 이, 이 대한민국 땅에 살면서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면서 그 일본 사람 편에 서서 또 역사를 왜곡하고 어? 교과서도 그 왜곡된 교과서 만들라고 애를 쓰는 사람들 지금까지 있어 왔잖아요. 일본이 우리나라 많이 도와줬다. 36년 동안 일본 때문에 발전한 거다. 그러니까. 에? 고맙게 생각해야 된다. 뭐 이런 논조로 심지어는 저 뉴라이트에서 만든 그 교과서에는 백범 김구 선생을 테러리스트라고 그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예? 백범 김구 선생이 독립운동가입니까? 테러리스트입니까? 어? 완전히 친일 사관에 쩌들어버린 사람들. 에? 뉴라트 교과서 만들다가 그것도 돈만 버렸지요. 폐기되고. 그 다음에 교학사 교과서 만들었다가 또 폐기됐지요. 그 다음에 또 국정교과서 만들었다가 또 폐기됐지요. 돈만 수백억이 없었지요. 친일사관으로 역사를 왜곡하는 교과서 만들어서 그것으로 학생들을 가르쳐 보려고. 그게 애국자입니까? 나라를 위한 일입니까? 정말 잘못된 것이죠. 다행히 우리 국민들이 여기에 안 넘어가서 그 교과서들이 세 가지, 세 종류의 교과서들이 다 폐기가 되어버려서 다행한 일이지만은 요즘에 애국이라고 하는 것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뭐 애국자, 애국자 한다고 애국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라를 자기 목숨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 그러면서 나라에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사람이 진정한 애국자인 것입니다. 방해되지 말고, 걸림돌되지 말고, 어? 엉뚱한 소리 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에스더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라를 사랑하고 민족을 사랑했다는 것. 이게 지혜로운 생각이죠. 왜냐면 나라가 망하면 자기도 망하니까 나라가 더 중요하고 민족이 더 중요한 것이죠 이런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에서는 때를 아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때를 아는 지혜 때, 때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모르게도 여기 14절에서 이런 말이죠 네가 왕후의 일을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지금 왕후가 된거 이때를 위해서 나라가 지금 멸망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민족이 멸망의 위기에 처했는데 다 죽게 생겼는데 왕후가 된 것이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섭리 하신 것이 아니겠느냐? 정말 정확한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가요. 어떤 재물이 많이 있다든지 사회적인 지위가 있다든지 아니면 어떤 명예가 있다든지 어떤 재능이 있다든지 우리에게 있는 어떤 것들이요. 그냥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있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있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나만을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나라 내 민족을 위해서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데 사용하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나라 이때 주신 것은 그거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는 왕 앞에 나갑니다. 왕이 금호를 내밀어 살아나지요. 왕이 묻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렇게 소청이 있으면 얘기하라고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고 그런데 에스는 얘기 안 합니다. 이상하지요. 얘기 안 합니다. 그거 얘기하려고 간 건데 얘기를 안 해요. 막상 가, 가가지고는 왜냐하면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내가 아니었기 때문에 한 가지 소청이 있습니다. 다음 날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시옵소서. 갔어요. 왕이 또 묻습니다. 소청이 무엇이냐? 또 얘기 안 합니다. 얘기 안 합니다. 다음 날또 오십시오. 또 갔지요. 또 얘기 안 합니다. 또 잔치 한 번만 더, 그때, 그때는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세 번째가 아니까, 그때 얘기합니다. 에스다가, 내 민족이 저와 내 민족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누가 너와 그대와 그의 그대 백성을 죽이려고 하는 이 악한 하만입니다. 하만 총리, 그래가지고 하만이 왕의 진노를 사서... 그의 아들들과 열명 10명, 아들이 열 명이라도 열명 10명, 아들도 많이도 났어요. 다 죽습니다. 장대에 매달려서. 그리고 유다 백성은 다 구원함을 받고 모르드게는 하만의 뒤를 이어서 총리가 되고 에스더는 왕의 총애와 신임을 한 몸에 받게 됩니다. 유다 백성은 존귀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더가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게 궁금하죠.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이 금호를 내밀면서 아, 그때 소청이 무엇이냐? 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왔느냐? 말을 해라. 그때 아마 99 99.99999%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에? 당연히 구거 말하려고 왔는데 근데 에스더는 뛰어난 지혜가 있는 사람인지라 아직은 때가 아니오. 그 다음날 잔치 자리에서도 얘기 안해또그 다음날 잔치 자리에서도 얘기 안해왜 그러는 거 아니? 때가 무르익지 않아서 왜 그러느냐 지금 왕은 하만에게 퐁 빠져 있거든요 하만 총리에게 왕후보다도 하만 총리의 말을 훨씬 더 믿고 있습니다 적어도 나라의 일은 하만 총리의 말을 그 어떤 사람의 말보다 더 신임하고 더 믿습니다. 아예 뽕 빠져 있어요. 그냥 하만이 무슨 말만 하면 그냥 그냥 그대로 시, 하라는 대로 합니다. 뭘 봐서 아니면요 유다인들을 갖다가 다멸망시킵시다 하니까는 물어보지도 않아 그냥 그냥 그렇게 해. 도장 찍어 그냥 인장 반지 내 줍니다. 그냥 뭐 때문에 그러느냐? 묻지도 않아요. 유다인들, 고놈들 다 죽여버립시다 하니까 그냥 도장 바로 내줘. 줘서 어 전국에 반포해라. 이 정도로 지금 아수에르 왕은 하만 총리에게 빠져도 그냥 완전히 퐁 빠져. 정신 못 차리게 빠져버린 거예요. 어? 이렇게 하자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렇게 하고. 그런 상태에 있는 왕에게 에스다가 뭐 하만 총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귓가이나 듣겠습니까? 괜히 에스더만 이상한 여자 돼버립니다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분별하는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어? 그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모르드게가 왕의 생명을 구해줬는데 하만 총리가 말을 안 했어요 보고 안 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르드게를 뒤늦게 사상을 베풉니다 왕은 하만 총리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봤겠죠 요놈 봐라 지만 그냥 한몸의 모든 총애를 다 받으려고 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상도 안줘 아주 욕심쟁이네 에? 자기밖에 모르네 그 생각 해봤지 않았겠어요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무튼요,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져요. 하만에 대하여 왕의 신임도가 반 이하로 줄어듭니다. 둘 사이에 금이 갑니다. 그러면서 에스도는 더 사랑스러워지고, 금식기도 하니까 하나님 역사 하신 거예요. 혹시 여러분, 남편의 사랑이 좀 식어졌다 싶으면 금식기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내만 보면 죽고 못 사는 남편으로 변합니다. 알렐루야 금식 기도는 그럴 때 하는 거요. 뭐 다른 거 가지고, 델려, 막, 막, 막 앙탈 부리고, 안 되는 거요. 집 나와. 그안 되는 거요. 그거. 금식 기도 하면요, 하나님께서 남편의 마음을 주장하십니다. 아내만 보면 그냥 죽 못 살아, 그 다음 나라의 절반이라도 떼어 주겠노라. 말만 해라. 어 사정사정합니다. 요, 그렇게 때가 무르익었을 때, 에세다가 그때 말을 하는 거죠.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에스더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같은 말이라도 해서 좋을 때가 있고, 해서 안 좋을 때가 있어니다 똑같은 행동도. 해서 좋을 때가 있고 해서 안 좋을 때가 있어요. 왜냐면 사람의 생각은 그때그때 그때 다른 것이지요.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어? 그래서 조변 석계라는 말도 있잖아요. 달라요. 그때그때. 그때.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어느 때에 하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아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큰둥할 수도 있고 화가 날 때도 있고, 어쩔 때는 고맙기 거지 없을 때도 있고, 그야말로 반가운 소리로 들릴 때도 있고, 이게 이게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에스더는 그걸 압니다. 그걸 알아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왕의 마음을 정확하게 사로잡아서, 정확하게 사로잡아서. 하만을 향한 진노로 하만과 그의 가족들이 죽고 재산도 몰수당하고 그리고 유다인이 건전함을 받게 됩니다 존귀하게 됩니다 유다인을 진멸하고자 계획했던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유다인이 높아집니다 에스더가 높아지고 모르데게가 높아지고 종리가 되고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로운 생각이 있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크게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자들로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다비로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를 주관하시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오니 아버지께 의지하고 간구합니다. 저희들에게도 에스더 같은 지혜로운 생각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순종할 자에게 순종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내 목숨보다, 내 부귀영화보다, 나라와 민족을 더 생각하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서, 말을 할때 하고, 행동을 할때 하고, 안할 때는 안 하는 지혜로운 생각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진정 유익이 되고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